네, 안녕하세요. 아니 선생님 여기 네. 어떤 곳이에요? 스쿠버 다이빙하고요. 예예. 프리다이빙하고 아, 실내 서핑. 와.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. 여기는 다이빙 풀장이라서 여기 수심은 여기 1.4m. 이렇게 될 거예요, 맞아요. 5m, 10m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단처럼 되어 있습니다. 아.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도 전문가에게 1시간의 교육만 받는다면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많이들 배우시네요. 스쿠버 다이빙은 해보셨나요? 난 처음이에요. 아버님 처음이에요? 아들하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좀 실려지면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좀 떨리진 않아요? 뭐 긴장되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. 아,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?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하죠. 자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눈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수트를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한 수트 착용도 필수인데요. 나무님 열일하네요. 이거 웬 비닐봉지예요? 수트 입을 때 비닐봉지를 사용하면 편하게 입을 수 있고. 물이 묻지 않은 상태의 수트는 이렇게 한 번에 입기 힘든 법인데요. 그렇더라고요. 비닐봉지에 물을 적셔 손에 감싸고 입으면 쑥 쉽게 성공! 이런 꿀팁이 있었어요. 물속에서 산소를 공급해줄 장비 체크도 필수입니다. 그 돌리시면 지금 이게 구력 조절기라고 해요. 네. 넣고 빼고 쭉 채우면 이게 돼요. 들어가죠? 그러면 뺄 때는 다시 돌리면 스프로 싹 빠지죠. 공기 탱크에 남아 있는 압력이에요. 네네. 공기 양이에요. 네, 160을 손가락으로 하시면 네, 물 속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. 네네. 손가락으로 하나, 둘, 셋. 이거 다 숙제하는 게 일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? 이거 왜 정말 나라 이게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할 때 공기가 남아있는 양을 체크하면서 여기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양을 갖고 네네.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공기 양이에요. 배터리가 큰 거죠? 이거 어깨 많은데? 호흡기 잡고 떨리시겠어요. 마스크 잡고 그래서 풀리지 않게 잘 잡히신 분도 뒤에도 마찬가지 손으로도 뒤를 줍니다. 아, 입잖아요. 파이팅! 파이팅입니다. 입수!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멋지게 입수 성공! 스킨스쿠버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정식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네네. 즐길 수 있긴 하지만 체험도 가능하세요. 이제는 강사님이 옆에 없어도 물속을 자유로이 누비는 수철 씨. 물속에서도 숨 쉴 수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물 공포증이 있는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. 수중 스포츠 중 난이도가 가장 낮기도 하다죠. 수철 씨도 자신감에 찬 하이파이브를 해보는데요. 잘하시네요. 처음인데도. 자, 이어서 장애물 통과까지 거뜬하게 해내는 여유를 보입니다. 아니, 주철 씨가 물을 만난 건지 물이 주철 씨를 만난 건지 모를 정도네요. 인어공주. 누구나 인어공주가 될 수 있는 이곳.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가능한 스포츠인데요. 가족과 함께라면 색다른 추억까지 얻을 수 있겠네요. 아, 프리다이버들. 너무 아름다워. 야, 그리고 밖에는 빨리 돌아가잖아요. 바쁘잖아요. 물속에서는 전혀 여유롭습니다. 야, 그런 포인트가 있겠네요. 아빠랑 같이 있는 좋았고요. 예. 평생 기억에 남을 특별하고. 첫 시도에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. 네. 밖에서 보는 거하고 예. 안에서 들어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너무 납니다. 야, 어디 아드님하고 오는 거 잘 있어요? 잘 지냈어요. 아빠, 감사합니다. 아유, 뿌듯한 소리였어요.